자, 우리 윤승아 씨가 고추참치랑 한번 볶음밥을. 예. 네. 자, 이것도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묘하게 좀 약간 간단한데요. 이제 네. 참치 한 캔을 여기 기름을 버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네, 왜냐면 기름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네, 식용유를 넣지 않아도 돼요. 아, 네, 괜찮네, 네. 괜찮네. 이걸 활용을 하고 이거 묵은지랑 같이 넣어요. 고추참치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한 캔이 될 수도 있고 네, 반 캔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입맛에 따라서 네. 네. 좀 짜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금을 좀 치면 되겠죠?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김치도 짜고 고추 나처럼 병원인데 되게 먹어요. 아는 분도 지금 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볶은 다음에요. 이제 무효씨가 이걸 보겠죠? 꼬무 꼬에리하네 꼬봉씨 참견 언니들이 참견 옆에다가 완성! 숟가락 이렇게 해서 5,000원 받으면 네, 되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저 바로 여기서 한 거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잘 못 비빈다. 떠서 한번 드셔보세요. 예, 우리 이효리 씨 맛있게 어우 맛있게 드네요. 보여드릴게요. 씻을 것 같아. 예. 계란이 좀 계란이 좀 떠져야 되거든요, 이효리 씨. 예. 그렇죠. 예, 계란이 좀 들어가줘야 이게 또. 예, 자. 빨리 자기 정해 있어요. 각자 한 마디씩. 보통 다들 안 돼도 이효리 씨 아무리 자기 거를 갖고 나왔지만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맛있어요? 요요 접시. 나 고추참치가 이런 맛을 내는지 몰랐어요, 진짜. 약간 꽁치김치찌개 맛 나죠? 네! 꽁김치예요. 자, 우리. 김치 좀 다 먹고 마지막에. 내 거보다 낫다. 나도 인정, 내 거보다 낫다. 내 거보다 낫다. 먹을 땐 몰랐는데 약간 뒤가 매운맛이 약간 뒤로 향이 이렇게 나니까 덜 맛있다. 그냥 고추기름 아까 넣었다. 느껴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약간 김치찌개 조금 남은 거 있죠? 국물 좀 딱딱하게 남은 거. 그거 비벼먹는 딱 그런 느낌. 그래. 우리 효리 씨 얘기 좀 해봐. 효리야는요? 얘기 좀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네. 정말 맛있어요. 야 정말. 다 먹었다. 아 이거 다 먹었어요. 싹 빼줬습니다. 야. 이거 밥 이름이 뭐예요? 일곱 분이 이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예? 밥 이름이 뭐예요? 꼬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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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엘밥.